이번 영상은 제가 우주소녀의 은서와 여름이와 함께 카붐의 비하인드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저때 너무 누구보다 떨렸어, 진짜. 언니 손 떨려. 무거워서. 무거워가지고 여기가 터질 것 같아. 흔들흔들, 흔들흔들. 아, 노래 왜 안 나와? 노래 왜안 나와? 막 이러면서. 밧줄이 꼬였어요. 그쵸. 밧줄이 꼬여가지고 제가 제대로 몸을 못 들어가가지고 뒤에 당황한 티를 안 내고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효린 언니가 살짝 보고 있어. 보고 계시네. 약간 표정이 여름아 해봐. 잘해라. 여름아 해봐. 카붐 무대도 진짜 신나서 했던 것 같아, 할 때. 맞아. 에헤이, 잘한다. 저런 표정도 약간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? 여기 너무 예뻐, 둘이. 뿌리치는 게 있어도 약간 그런 걸 세게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. 근데 은서가 제가 되게 잘할 수 있게 잘 받쳐줬어요. 너가 앞에서 표정으로 잡아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. 저도 저한테 몰랐던 표정이 있더라고요. 아, 여름의 표정. 라라라라 하고 벌떡 일어나서 빨리 뒤로 가야 되는데 한번 찍고 가더라고. 왜 찍냐고. 아니, 여기 보고 가기로 했잖아요. 절 보기로 했잖아요. 죄송합니다. 제가 본 경연 때 너무 떨리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원래 딱 이렇게 하고 그 여운을 저희 둘이 이렇게 고개로 주기로 했는데 제가 보면서 해야지? 이러고 바로 언니가 제안을 한 거였거든요. 봤는데 언니가 안 보는 거여서 머릿속에 복면밖에 없었어요. 왜 안 보지? 아, 우리 훈이들 복면 쓰고 나타났어. 여름이도 복면 되게 예뻤어. 그리고 이 복면이 약간 철판 역할을 해줘가지고 약간 과감할 수 있었어. 이 복면 안에 더 많은 표정들이 있었어요. 맞아, 저는 소도 꺼내고 다 했어요, 저 안에서. 아, 복면 나만 삐뚤어졌어, 바보같이. 저는 복면이 점점 올라가더라고요, 위로. 그래서 반쯤 눈이 없어요. 개망의 여름이의 혀빼꼼. 복면도 던졌다고요. 효린 언니, 얘들아. 단속 잘하라니까. 내가 훔쳤잖아. 잘했다. 내가 훔쳤어. 불만 있어? 이 워카붐 준비하는 동안 그룹 생활할 때가 막 떠올랐었고. 언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